마블 영화 블랙 위도우 개런티를 둘러싼 스칼렛 요한슨과 디즈니의 법정 갈등이 상호 합의하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서 스칼렛 요한슨은 마블 히어로 무비 블랙 위도우가 극장과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동시 공개되자 디즈니를 상대로 5천만 달러 규모의 출연료 계약 위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디즈니가 극장 개봉을 최우선시하겠다는 독점 계약을 어기고 OTT 플랫폼인 디즈니 플러스에서 동시 공개해 극장 관객이 줄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으로 이에 디즈니 측이 합의한 것입니다.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디즈니와 스칼렛 요한슨은 4천만 달러의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천만 달러를 손에 쥔 스칼렛 요한슨은 성명을 내고 디즈니와의 갈등을 해결하게 되어 기쁘다. 우리가 지난 수년 동안 함께해온 작업이 매우 자랑스럽고 즐거웠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